네, 부끄럽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뒤를 걸어서 넘기는 뒷걸이로 뒷걸이네. 남겨보시고요. 네. 자, 제가 선생님. 자. 오금질이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앞에 상대방 다리가 내 발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네. 이 발 뒷걸, 그 뒤쪽 아킬레스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렇죠. 네. 발은 지금 이렇게 사선, 대각선 방향으로 뒤로 이렇게 밀잖아요. 네. 그럼 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밀면 팔은 이쪽으로. 그렇죠. 반대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동시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발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손을 뒤를 걸면서 그렇죠. 이 팔이 조금 더 이렇게 붙어서 이 팔뚝으로 제 어깨 윙을 이렇게 걸어서 동시에 하나 둘 세팅해서 그렇죠. 요게 뒷걸입니다. 프로레슬링 기술 비슷한 거예요. 아, 프로레슬링 이제 요걸로 이렇게 팍 때리는 건데 거기다는 걸어서 네네가 윙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왼쪽으로 시작. 하나 이크. 그렇죠. 다시 앞에 놓고 둘 이크. 좋습니다.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이크. 다섯 이크. 좋습니다. 아, 이거 근데 동작이 지금 되게 부드럽게 나오고 있어요. 힘이 실릴지 모르겠네요. 실리죠. 자, 그럼 이제 힘을 본격적으로 한번 쉬어볼까요? 퇴지를 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퇴짜운. 택다운이죠. 택결식 택다운.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체중을 상대방한테 최대한 많이 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이제 스텝을 이용해야겠죠. 뒤로 오금질을 했다가 앞으로 갈 때 뒷발이 빨리 한 스텝이 오는 거예요. 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면서 걸어서 둘! 그렇죠. 네, 둘. 자, 잘하셨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뒷발이 오면서 뒤로 오금질을 했다가 뒤로 움직였다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설명하는데 또 제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이 몸으로 저한테 하루를 부딪히잖아. 네. 선생님 그러면 그 가서 최대한 빨리 갔다가 가서 맞고 맛있어. 네. 이걸 한 동작으로 해볼까요? 하나 둘 들어오면서 둘 남수. 예. 멋있다, 그렇다고 그랬네. 오, 네. 그 만약에 그냥 이렇게 보통 이런 동작에서도. 그렇죠. 아, 보통 네. 이렇게. 이렇게. 오, 네, 네. 오, 오. 이건 여, 이런 건 연기가 안 돼요. 아. 그냥 그 축이 순간적으로 중심이 딱 무너지니까 상대방이 한 번에 넘어지는 거죠. 네. 지금 되게 좋은데, 네. 하나의 포인트만 더하면 네. 완벽해진다. 네. 힘을 쓸 때, 네. 먼저 몸으로 갖다 붙였잖아요. 네. 그리고 팔하고 다리를 거는 게 동시에 임팩트가 들어가주면 더 좋아요. 탕! 한, 둘, 붙이고, 둘! 나이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을 최대한 깊게 넣어서 발을 돌릴 때는, 나의 이대는 최대한 멀리 깨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깊이만 들어가면. 네네.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네. 그냥 기계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빼면서 중요한 건 손으로 제 상체를 누르잖아요. 네. 몸으로는 저한테 체중을 던져주셔야죠. 아. 네. 그래서 이러고 쭉 몸가로 몸으로 같이 하나 둘 셋 쭉 그렇죠. 네. 손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죠. 몸으로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아. 내 체중을 네.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줘야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하나 둘 네, 부끄럽네요. 네, 네. 어떠셨어요? 제 몸이 컨트롤이 아직 잘 안 되는데 네, 네. 제 중심만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택견 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는 서 있고 네. 상대방만 넘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넘길 때 내가 들어가서 상대방을 넘기고 같이 넘어지면 안 돼요. 아, 네. 네. 그러면 태경 경기에서도 승부로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밀고 손 따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만 더 넣을게요. 스텝이 들어왔어요. 스텝이 들어왔죠. 이때 이 팔 지금 몰고 있잖아요. 이 팔로 제 팔을 팍 미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움직이게. 그리고 나서
네네. 그리고 나서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제대로 싹 돌아서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네. 아, 맛을 알겠습니다. 이게 별로 큰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심이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완전히 서 있었죠. 이게 이걸 때문에 좀 더. 네. 자, 그럼 딱 느낌 왔을 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발도 안 걸렸고 급했어요. 그리고 이쪽 팔도 안 걸렸어요. 아. 네.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이쪽으로요? 네. 그래서 이쪽이 들어오고 하시고 그렇죠. 네. 지금 오른쪽이 조금 더 편하시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순식간에. 네네. 하나, 둘, 하나. 아니,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나, 둘, 아니. 아이고, 헷갈리는데요? 손은 뒤에서 앞으로, 발은 앞에서 뒤로. 나이스. 이거죠. 다시, 시작. 하나, 둘. 아, 선생님, 영재를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태경에서 막히네요, 지금. 좀 지구력이 좀 안 되는 상태가 준비, 시작.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역시 선생님 역시 실전파예요. 에이. 에? 실전 뭔가 상대방한테 직접 할 때마다 잘하시는 것 같아. 선생님 그 지난 시간에 그 기억하세요? 잠깐만요. 아, 네. 발가 뿌리기, 겹치하기, 그다음에 이걸 했었죠. 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다. 그럼 내려놓고 바로 뒤로 들어와서 그렇죠. 마무리 말이죠. 아, 네. 네. 자, 한번 천천히. 네. 자, 선생님은. 아, 제가 항상 정의로운 사람. 근데 선생님, 왜 정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다녀야 되죠? 아, 시련을 겪는 중간 과정이라고. 아, 중간 과정? 네, 네. 알겠습니다. 엔딩은 아니고. 네, 천천히. 이렇게 있다가, 뿌리기, 차기, 차고, 아, 이게 안 빠지네요. 네. 아, 중심을 완전 옮겨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고, 중심을 옮기고, 그렇죠. 찬 다음에 발을 놓는 위치가 중요해요. 차고? 네. 좀 앞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힘쓰기가 편해지겠죠. 네. 딱, 갔다. 하나, 둘, 셋. 와. 선배님 어머니신 안 되는데? 걱정돼서. 잘했죠, 이번에. 어, 거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선배님, 뒷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아니, 선생님은 좀 더 포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이런 동작보다 이렇게 그냥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심. 이런 빛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100%로 갈까요? 네. 네. 아, 제가 아까가 120%였는데 저는? 아니, 아니, 50%. 자, 준비. 자, 하나. 어! 어! 아, 저 참는 것도 좋은데 뭔가 좀 더 고수답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준비. 자. 잊지 마시고 요거를 또 몸에 익히셔야 다음 기술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